서울 서남부에 위치한 마곡지구에 국제적인 마이스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SH공사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입니다. 오는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설 부동산부의 배태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기자. 네. 먼저 이 마이스 산업,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 마이스는 네. 회의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네. 미팅과 포상을 의미하는 인센티브, 그리고 네. 국제회의 등을 뜻하는 컨벤션, 행사나 전시를 뜻하는 이벤트나 엑시비전스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 예를 들면 국제회의가 개최되면서 파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 등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산업적인 가치가 높다고 해서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제회의 등 개최를 통해 관광 수익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인데 서울 강서구의 마곡지구가 네.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네. 마곡단지가 네. 서울은 물론 네. 그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 있는데요. 네. 일단 마곡지구는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서울 도심까지도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고요. 동북아 대표 허브 공항인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과는 40킬로 남짓 거리여서 서울에서도 최상의 마이스 산업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마곡지구 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마곡지구 내에 8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업 문화 관광의 복합 기능 도입을 통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전시, 행사, 개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이스 복합단지에 2만 평방미터 규모의 전시 컨벤션 시설, 4성급 400실 규모의 호텔, 문화집회 시설, 원스톱 비즈니스 센터를 포함한 업무 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네, 서울 경제 네. 성장을 가장 크게 기대할 네. 수 있고요. 고용 네.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네.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제회의나 행사를 통해서 마곡에 이런 것들이 마곡에서 진행된다면 지금까지는 김포공항 주변 낙후 지역으로 인식됐던 강서구의 이미지도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SH공사는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산업단지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면 서울이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지식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동북아 국제교류 중심지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별히 강서기업이 상생할 신경제 중심지를 조성하고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또한 요새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쾌적한 주거 공간과 산업 주거 환경이 하나가 되는 복합 도시로서의 조성. SH공사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그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마곡지구 마이스 복합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급순위 상위 20위 이내 건설사들이 상당수 참여했는데요. SH는 사업자들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반영해 마곡지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첨단 마이스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서 우리 마곡지구의 첨단 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스마트 시티를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능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11월 중 저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12월에는 그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 협약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 마곡지구 내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이 가셔야 되는 건 12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뒤인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착공은 늦어도 2020년이 예상되고요. 또 완공은 착공 5년 뒤인 2025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은 마이스 복합단지를 통해서 이 마곡지구가 동북아의 관문도시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곡지구 개발과 서울의 100년지기 있어서 먹거리 창출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태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